선민수님, 오늘은 5월 17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이면서 우리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 건물을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김창린 신부님 7주기 되는 날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나라가 정말 어떤 곳일까? 그거 궁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삶에 지친 수많은 이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강원도 평창에 생태마을을 건립하시고 저에게 운영하도록 허락하신 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7주기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시듯이 신부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 원로 사제의 봉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30배, 60배가 아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은 1926년 8월 27일 황해북도 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부님께서 7년만 또 더 사셨다면 100살까지 사셨을 텐데 87세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8분에 87세의 나이로 성 빈센트 병원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병원에서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은 3남 1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셨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북에서 내려와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남동생 하드리아노는 형 신부님인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을 극진히 모셨고 동생이 10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동생 염을 할 때 김 신부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동생 보내는 예식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동생 하드리아노를 염할 때 제가 예식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황주에서 태어났지만 미사 참례는 평양에 있는 성당으로 다녔어요. 굉장히 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사 복사를 하셨는데 추운 겨울에도 대동강이 얼면 그 얼음 위를 걸어서 미사 참례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새벽 미사 참례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0리길을 걸어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부님이 어렸을 때 엄한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신부님은 사목 활동하시면서 미사 시간 참례 늦는 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작하면 묵문 성당문 딱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래서 미사 늦은 교우들 낮은 포복으로 저 뒤쪽으로 돌아가고 성당에 들어온 교우들 참 많았습니다. 정말 호랑이 신부님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살 얼음판이 된 대동강을 건너 미사 갈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밖에 안 된 신부님은 무서워하셨지만 어머니는 성모님이 지켜주신다며 당당하게 대동강 얼음판을 건너 미사 참여를 다니셨답니다. 요즘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중학교 3학년만 되면은 아주 당당하게 성당 안 나가는 자녀들 슬쩍 눈 감아주는 부모님하고는 신앙교육의 차원이 많이 다르죠. 북에서 형제들하고만 넘어오셔서 학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를 남쪽에서 다니시고 신학교를 남들은 옛날에는 중학교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부님은 신학교부터 신학교를 다니셨죠. 그래서 그런지 사제가 돼서도 학비가 없어 고생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모으셨습니다. 예비 신학생들에게 매년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성소자를 신학교에 많이 보내셔서 20명의 사제를 키워내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조은동 성당에서 신부님하고 신학생 신분으로 7년을 살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저녁 미사는 미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미사만 참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그때 신학생이 많아서 한 20명 정도 신학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방학보다는 차라리 신학교 생활이 더 편하고 좋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신학교 때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돌아가신 이문근 신부님에게 오르간을 배우기도 하셨고 너무 음악에 심취해서 신학교에서 쫓겨날 뻔도 하셨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아주 오르간 연주를 참 잘하셨습니다. 신부님은 군종 후 삼각지 본당에서 너무 재미있는 사제 생활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수원교구로 분가하면서 현재 용인 천리 본당으로 발령이 났을 때 사제 생활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시고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 지금 돌아가신 동창인 이계양 신부님께서 다른 생각 못하도록 광주에 있으면서 매일 찾아와서 사냥 다니자고 하면서 갈등의 세월을 사냥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제들은 살아가면서 꼭 한두 번 사제 생활의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신부님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 가시밭길을 다 지나서 사제의 길 가시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조은동 성당 우리 아버님 대부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100살이 돼서 돌아가셨죠. 그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 대부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지금 아주 큰 본당의 본당 신부님 우리 선배님인데 본당 신부님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지금 너는 신부 생활을 30년 했지만은 아직도 신부가 아니다. 진정한 신부는 제의를 입고 관에 들어갈 때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 말에 많이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가시밭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님은 군종 사제까지 합쳐서 총 10번당에서 본당 사목을 하셨습니다. 수원교구 조은동 주교자 성당에서 사목하시고 마지막으로 광명시 철산 성당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철산 성당 교우가 그때는 13,000명이었을 때 23년 전 제가 그러니까 31살, 2살 때죠.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다고 막 신부된 지 한 4년밖에 안 됐을 때 신부님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 5분 정도 가만히 말씀이 없으시더니 황신부가 하고 싶은 일을 자신도 젊었을 때 하고 싶었다고 황신부가 내 꿈도 함께 이루어달라며 그때 돈으로 32억을 들여서 지금의 생태마을을 완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큰 건물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억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모은 장학금 모두 털어 넣으시고 하드리아노 동생이 형 은퇴하면 살라고 내어준 땅도 다 팔아서 이 아름다운 생태마을을 지어주셨습니다. 75세에 은퇴하시고 저하고 12년 정도 같이 평창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드리고 당신이 가지신 것 모든 것 내어놓으시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지어주셨는데 정말로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는 생태마을 운영하는데 단 한마디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상남자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서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관여도 많이 하고 지시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단 한마디도 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잠비아의 간호대학 져서 지금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고 신입생을 받을 겁니다. 초, 중고등학교 짓고 이제는 잠비아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짓고 올해 드디어 개교를 해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창린 필리포 신부님의 봉헌 덕분이 아닌가 하는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힘들게 신학교 다니셨고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신부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미사 때 신부님을 위해 미사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부님은 자연을 사랑하시고 꽃을 좋아하셔서 사진 찍기 좋아하셨고 여러 차례 사진 전시회를 하셨고 그 기금은 늘 신학교와 신학생 후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어찌 보면 행복하게 이를 데 없는 사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제의 삶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신 신부님은 사심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돌아가실 때는 늘 제 강의 말대로 통장에 딱 500만 원이 채 남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을 신부님은 삶 안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교님들 원망도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시고는 특별히 이용훈 마티아 수원 교구장님께서 신부님 집을 방문하시면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김창린 신부님은 추억이 많은 선배 신부님이십니다. 열성당 교우들, 신부님이 열성당을 했으니까 교우들을 만나보면 살 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떠나시고 나면 온통 호랑이 신부님한테 혼난 이야기를 무슨 전설 이야기 하듯 하고 있습니다. 사제 생활 10년, 20년만 해도 사제로서의 기쁨이 있지만 상처나고 가시밭 같은 시련을 겪기도 해서 정말 많이 지쳐있는 사제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신부님은 사제 생활을 60년을 변함없이 지속하시고 사제로서 눈을 감은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 후배 사제들에게는 큰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산 성당에서는 미사 때 신부님 항상 제가 거기 보좌신부를 했는데 금붕어를 키우셨어요. 금붕어를 이렇게 톡톡 바깥에서 치면 붕어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신부님이 밥을 주셨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금붕어도 훈련이 되는데 왜 5살짜리 아이가 훈련이 안 되느냐.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사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노는 거를 신부님은 질색을 하셨어요. 한번 저도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꼬마아이가 쫙 제대에 오시니까 신부님이 미사 딱 멈추고 그 아이를 1분 째려보더니 이 자식 애미 나오라고 자식 새끼를 누가 이렇게 교육하라고 그랬느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제대 한가운데 올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미사 봉사 전례 봉사자들이 데리고 나갔던 적을 보면서 그 엄마가 신부님 얼마나 무서우면 엄마 얘기를 포기했을까 그 정도로 신부님이 무서운 신부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셨지만 후배들 사랑하고 한번 믿어주는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부님은 사제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사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신 분입니다. 60주년 미사를 꼭 봉헌하고 싶어 하셨지만 병원에 누워 있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었어요. 2012년에 그래서 5월 3일 신부님 5월 3일이 주기일이고 5월 17일 날 돌아가셨죠. 아들 신부를 비롯해서 후배 신부 20명이 신부님 주변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할 정도로 많은 후배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 신부님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내가 우리 젊은 황 신부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돈 다 탈탈 털려서 생태마을 꾸며놓아서 지금은 돈 한 푼 없어서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실 때마다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황신부 꼬임에 넘어갔다는 신부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혹시 베갯잎 사이에다가 돈 감춰놓고 사시다가 장롱에다가 돈 감춰놓고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돈이 여기저기 나오면은 신부님 사람들이 욕해요. 신부님 돈 한 푼 없는 게 훌륭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아낌없이 교우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시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신부님 하고 저도 위로를 드리곤 했습니다. 신부님은 한 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는 성격이 있으세요. 반대로 한 번 찍히면은 다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특별히 어떤 사제들을 좋아하지 않았느냐 하면 공부만 잘하고 유학 갔다 온 신부들을 곱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뭐 공부도 썩 잘 못하고 유학도 안 갔다 와서 신부님이 이쁘게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마을 상담소장 신부님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워낙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신학교도 공부 잘했고 결국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까지 따 오셔서 지금 제 옆에서 저를 좀 도와주고 있죠. 근데 김창인 신부님은 철산성당 본당 신부님일 때 박현민 신부님이 신학생이었는데 방학을 하니까 너 방학 때 책 한 권도 읽지 말고 운동하라고 명령을 하셨답니다. 근데 박 신부님이 본당 사무실에 앉아서 심심해서 경향잡지를 읽고 있는데 신부님한테 딱 걸렸는데 신부님이 오늘 제가 우리 박 신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호로새끼 책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책 읽는다고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셔갖고 아주 그냥 욕할 때는 진짜 무섭게 하세요. 엄청 혼이 났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 늦게 사제관에 들어오는데 신부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람 쐬고 계시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을 때 테니스 치고 들어옵니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야지 하면서 좋아하셨답니다. 저는 뭐 우리 신부님 항상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훌륭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 저 마음속에 참 많이 새깁니다. 항상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혼이 나도 한번 정이 들면 후배 신부들이 신부님한테 극진하게 합니다. 젊은 사제들이 신부님에게 고기도 제다 드리고 뭐 영덕에 대게를 저 지금 송병선 신부님이라고 천진암에 계신 신부님은 영덕 대게 먹다가도 신부님 드리려고 은이 얼음에 재워갖고 직접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우리 또 최재용 신부님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신부님들이 신부님한테 참 정성을 드렸습니다.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창 생태나물 나무 하나 꽃 한 그루를 신부님이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무하고 꽃이 이제 자리를 잡아 생태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날 때 신부님 동상에 가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신부님도 하늘 아래에서 흡족하시죠. 신부님 동상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반백년 하느님 나라 선포하시고 평창감 휘감아 돌아가는 이곳에 영적 쉼터 마련하여 삶에 지친 모든 이에게 행복 선물하신 호랑이 신부님을 그리워하며 라고 제가 이제 신부님 동상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신부님께서 당신 서품성구를 적어 놓은 액자를 2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다고 매일 볼 때마다 너 그거 어디다 처박아놨느냐고 혼이 났는데 제가 정말 전국을 다 찾았어요. 결국 철산성당 사무실 뒤편에 가서 찾아왔는데 제가 그 서품성과 그림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서품성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마 이 화면에 나갈 겁니다. 인데 그 뒷그림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뒷배경 그림이죠. 누가 그려줬는지 참 기가 막히게 그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도 신부님한테 혼이 많이 났는데 뭐 한 번도 기분이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원래 호랑이니까 호랑이같이 포효를 해도 별로 당황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신부님 떠나신 지 이제 벌써 7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신부님은 가죽하고 이름을 다 남기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병화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집의 어느 노인의 회고를 약간 제가 고쳐서 신부님을 위해 바칩니다. 인생 80을 안개 어린 꿈을 더듬어 오면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준 것은 실로 맑은 주님이어라. 고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혼미할 때나 내게 살아오는 힘을 심어주며 약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준 것은 실로 따뜻한 주님이어라. 아, 외줄기 외로운 사제의 삶에 매달려 억센 이 세상을 위로로 삶의 빛으로 살아오매 흔들리지 않는 내 길을 내어 고맙게도 이곳까지 이끌어온 것은 실로 끊임없는 그 사랑의 힘 주님이어라. 이별이 잦은 이 인간 세계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이 인생을 꿈이 아롱거리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오로지 따뜻한 주님의 은혜이었어라. 고맙게도. 예, 우리 시모님은 이제 정말로 당신의 삶을 다 하고 또 이곳의 대한민국 가톨릭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이제 주님 품에서 행복하게 아마 지금 머무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또 북에 남겨놓고 온 부모님하고도 잘 회우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오늘 미사 중에 우리 김창인 필리포 신부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